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첫 본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란 보복 공격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늘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이에 유엔 안보리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태 를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지 시간 13일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란이 4월 1일 날 그 이스라엘 방해군이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그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 고위 군 간부, 이란 고위 군 간부 7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란 측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영토, 그러니까 자신의 그 향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즉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 그 정보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이 곧 공격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라마단 기간이었는데요. 그 권능의 밤이라고 가장 그 라마단 기간에 되게 그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성스러운 날이라고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예.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좀 미뤄지다가 10일째 된 그 4월 13일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예.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건 처음이라고.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격의 이제 작전 이름도 진실의 약속 작전이다라고 이제 붙였더라고요. 예. 이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수위는 상당히 제한되고 상당히 머리를 써서 그리고 통제한 상태한 공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네, 거라고 맞습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320여 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드론, 미사일, 순항 미사일 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한 170여 대 그중에서 320개 중에 170개가 드론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드론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확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조종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그 폭약의 설치 양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를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들은 한 20km 정도 그 폭약을 사용해서 이란은 자기네들이 이 좀 우발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부수적 피해를 줄임으로써 확전이나 이것이 또 다른 그 빌미를 이스라엘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형태의 그 군사 공격을 더 감행했다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좀 상반되고 있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다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99% 요격을 해서 피해가 상당히 적었다. 어느 쪽에 말이 좀 무게를 더 실어야 되는 겁니까? 이 99% 요격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잘 막은 거죠. 그런데 그 양측은 지금 각자 자국민한테 자기네들의 성과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 성과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무능한 정부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저는 뭐 그런 겉에 나오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공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에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그 영사관 그 사건이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 그거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다 국제사회에서는 좀 약간 그 톤다운하면서 지켜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그 이번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그때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그 복기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여론몰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당했던 보복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보복도 하고 그래서 그 국내 여론도 다독이고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서는 보복 공격에 대한 어떤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보면은 오늘 중에 다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와서 이거를 저희가 좀 어디에다 무게를 둬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강경하게 확전을 막는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예. 제가 늘 여기서도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미국의 지금 입장은 확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전되지 말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예. 확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측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철회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시 내각에서는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우세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 후퇴. 지금 약간 유보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게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 후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만약에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네타냐후가 정말로 전략적 후퇴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격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전략적 후퇴를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보복은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내각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마 지금 어느 정도의 보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지금 어떤 공격을 할지 이제 볼 텐데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면전, 그러니까 이란의 본토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그게 이제 최극단의 자신네들의 보복 공격일 텐데요. 그거는 예. 가능성이 낮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그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소탕을 위해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그게 아마 조금 중간 단위의 그런 군사작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낮은 단계는 잠깐 말씀드린 4월 1일의 군사작전처럼 어떤 요인 암살이나 그 군사시설 그 폭격이라든지 그런 방식의 아마 보복 공격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가장 낮은 수준의 보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지금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의 시나리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회의도 그렇고 G7 정상들끼리 만난 얘기도 네. 그렇고 이게 이란에 대한 규탄은 하지만 이 상황을 좀 해결해라라는 압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계속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하마스와 정전, 영구적 정전을 해라라고 하는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시점에서 공격을 해야 그런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조금 비켜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샘을 지금 하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신 헤즈볼라나 뭐 후티 반군 등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 본토를 공격한 거에 상당히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그래서 이번 이란의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 않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본토에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는 명분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99%가 요격이 됐고 지금 유일하게 크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7살 네게브 그 베두인 마을에 있는 그 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이 전쟁이 이런 그 공격이 자기네들의 그 다마스커스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던 거에 대한 대응 공격이고 그리고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확전을 하거나 이런 전면전을 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이란이 상당히 이번 작전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은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일각에서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5차 중동전쟁 위기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현재까지는 되는 걸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확전의 키는 확전의 키는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자기네들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네. 보복 공격의 정도에 따라서 이란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간다 해서 이란에 대한 영토 공격이나 진격을 하게 된다면 이란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전면전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나 이런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거 결과가 참담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그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대응 전략은 어떨 것인가가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그 변수입니다. 예, 결국 그 변수 안에 이스라엘 내부 사정도 들어 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내부 맞습니다. 여론 지금 어떤 수준인 겁니까? 네타냐후 행정부는 이 전쟁 시작할 때부터 호랑이 등에 올라탄 행정부죠. 무슨 말이냐면 이 호랑이에서 내리는 순간 자신들이 잡아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네타냐후의 실정 그리고 네타냐후의 그 방탄 입법들 그 때문에 생긴 그 분열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안보 실패를 보여준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흐지부지하게 어느 정도 성과가 크지 않게 끝나게 된다면 물론 당연히 네타냐후에 대한 탄핵, 네타냐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올 것 상황이 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어느 정도 끌어가면서 나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야지 자신이 그 정권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퇴진 운동은 최근 들어서 불거지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인질들을 빨리 석방해내라, 인질들을 구출해내라 이런 데모들이 많이 열렸다가 예.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네타냐후 퇴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정전이 되고 어떤 그런 협상 모드로 진행된다면 네타냐후 행정부는 당연히 정권 안보 차원에서 지금 큰 위기에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저에는 반 네타냐후 정서가 그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있는 거죠. 단 드러내고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지금 그 전시 상황, 그러니까 가자지구 전쟁은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휴전 협상이 있고 뭐 휴전 이스라엘이 제시한 휴전안을 뭐 하마스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도 뭐 외신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하마스 측은 그 permanent ceasefire, 그러니까 영구적인 정전을 원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temporary ceasefire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질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전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하마스를 그 지금 전쟁 이후의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하는 거는 왜냐? 우리 군사작전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이긴 하지만 인질 구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전을 해서 너네들과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정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자기네들의 그 바게닝 칩, 그 칩입니다. 그 인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근데 이거를 그냥 임시 정전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돌려주면 다시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정전을 원하거든요. 이 두 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상의 난항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지금 어찌 됐건 하마스 측에서도 울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뺨을 때려준 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저런 보복 공격을 이란이 이렇게 예. 그 보복 공격을 하고 우리가 보복을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협상을 더 진행할 수 없다라는 그 분위기를 타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답을 드리자면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그 평화 협정은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조금 후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국가 간 혹은 세력 간의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중재하는 역할이 또 국제 사회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될 텐데 자, 지난달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영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유엔 국제기구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사례를 보고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그 본령 자체가 각 국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이뤄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는 당연히 이미 나러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볼 때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이 마냥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 제재나 북한 제재를 볼 때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는 안들을 갖고 각 국가가 이 나라가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 우리가 세금을 매기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용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안보리 그 발표가 있고 나서 터키가 곧바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경제 제재나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은 지금 있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답답한 인물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이 중동 사태를 어떻게 대선까지 좀 관리를 할 거라고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정전협정이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내가 이 평화협정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외교적 성과를 갖고 가고 싶어 할 텐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은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지금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선거에서 누가 이길지에 따라서 이러한 정세도 많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선 누굴 바라고 있을지, 또 둘 중에 누가 됐을 경우 좀 더 평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안정적인 중동 정세가 가능할지 좀 예측해 주시죠. 만약에 조금 더 이란에 좀 제갈을 물리고 좀 어떤 억제를 하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지금은 어느 정도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바이든이 재선을 성공하면 좀 더 강경하게 이스라엘한테 나갈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만 지금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이제 나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그 개입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중재를 하려든지 적극적으로 그냥 이 일은 당사국이 해야 된다라고 미국의 이익을 먼저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함부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네네. 여태까지 말하는 성향이라는 거 봤을 땐 해왔던 정책을 봤을 땐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오히려 저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죠. 근데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좀 더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을 억제를 해줄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좀 국제 평화나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협정 체결 측면에서는 더 괜찮은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